코로나19 여파에 올해도 연말 분위기를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연말 풍경 살펴봅니다. 서효성 기자. 네, 보신각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신각 주변이 굉장히 많이 한산해 보이는데요. 오늘 별다른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 거죠?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올해도 재하예종 타종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현장에는 온라인 행사를 안내하는 안내문만 남겨져 있는데요. 여기다 지금 서울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보신각 주변의 시민들의 발길 또한 끊긴 상태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해 동안의 회포를 풀던 상권들도 활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명동과 종각역 일대 상가들을 쭉 둘러봤는데요.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된 터라 전반적으로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없죠. 아예 하나도 없어요. 기대도 못해요. 안 해요. 오늘 저녁에 작년하고 뭐 별 차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예약이 들어와 있는 건이 몇 건이 있었는데 예약 들어와 있는 손님마저도 다 취소된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연말 분위기가 좀처럼 나지 않는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에서 송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요. 네, 잠시 뒤 밤 11시 메타버스 서울에서는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MZ세대 대표 아이콘 래퍼 이영지의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 속 서울 광장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을 함께 외치는 카운트다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오늘 밤 11시 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 등이 함께한 보신각 사전 타종 영상이 공개됩니다. 영상은 서울시와 TBS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각 앞에서 TBS 서유선입니다.